Hi 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World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이 Vinyl Makes a Comeback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흔히 비닐이라고 말하는 영어의 원래 발음이 vinyl이고요. 자, 바로 이 단어가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이 I를 그냥 비닐 이렇게 읽은 거고 이제 발음할 때는 vinyl인데요. 우리가 얘기하는 비닐봉지할 때 그 비닐 소재를 얘기하기도 하지만 사실 vinyl은 또 다른 표현 중에 하나가 이 사진에 나와 있는 LP판을 가리키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일종의 뭐 그 일반적인 속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LP판이 컴백하다, 다시 이렇게 돌아왔다 이런 제목인데요. 어떤 스토리인지 짐작이 가시나요? Living in the digital age, one might think that the days of bulky music players and delicate vinyl are long gone. 자, 우리가 생각할 때 지금은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디지털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라는 거죠. 자, 이제 뒤에 표현을 보니까요. bulky music play, bulky라는 거는 굉장히 부피감이 큰, 자리를 많이 차지하는 음악 그 플레이어,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좀 뭐랄까 깨지기 쉬운 레코드, LP판의 이런 시대가 이제는 long gone,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이제 뭐 누가 LP를 듣겠어? 누가 이렇게 큰 테이블, 그 턴테이블이나 이런 플레이어를 두고 연주를 듣겠어? 라는 거죠. Technology has made it so easy to stream and download music instantly. 그렇죠.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굉장히 쉽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기술로 인해서 이 뒤에 거가 쉬워졌다는 얘기인데요. 그 자리에서 내가 뭔가 듣고 싶은 음악을 바로 스트림해서 듣고 혹은 바로 다운로드해서 저장할 수 있는 이러한 행동이 너무너무 쉬워진 그런 기술이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제 큰 부피의 플레이어와 또는 LP판을 들고 다닐 일이 없는 거죠. But recently, the trend among music lovers is the exact opposite. 자, 그런데 최근에는요, 음악을 사랑하는 사람들, 즉 음악 애호가들 사이의 트렌드가 완전 반대로 가고 있다는 게 최근의 트렌드입니다. Vinyl and analog sound storage medium is back. 자, 아까 우리 제목이죠. 자, 일명 LP판인데요. 아날로그 사운드의 저장 수단이었던 vinyl이 이제는 돌아왔습니다. In 2015, sales of vinyl records in the United States soared to $416 million, a record high since 1988. 자, 지난 2015년, 꽤 됐네요. 자, vinyl records in the United States, 여기까지가 주어 부분이 되겠죠, 판매량인데요. 자, 미국에서 LP판의 그 판매가요, soar라는 거는 그냥 올라간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솟구쳐서 올라갔다는 거죠. 그래서 4억 1,600만 달러 정도의 이 치수를 찍으면서 그렇게 그 판매액이 치솟았는데요. 자, 이 수치로 말할 것 같으면 1988년 이래로 기록적인 그 최고의 수치를 기록한 금액이라고 하네요. 자, 영국을 볼까요? In the UK, more than 3.2 million records were sold in 2016. 2016년도만 봤을 때 영국에서는요, 320만 장의 레코드가 팔렸다고 합니다. The highest number since 1991. 이 또한 91년도 이래로 가장 최고의 판매량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영국과 미국 여러 가지 음반과 음악 시장을 주도하는 영미에서 이렇게 LP판이 굉장히 치솟은 것이죠, 인기가. With the boom of vinyl, manufacturers have been scrambling to take advantage. 자, 어떻겠습니까? 이런 시장의 흐름을 빨리 읽는 음반 회사들에서 다시 이제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죠. LP판의 붐을 타고 타서 제조업자들도 이제 이거에 대한 이익을 보려고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자, 대표 주자로 소니에 대한 얘기가 나왔습니다. Sony, one of the world's biggest record labels, will start making vinyl records after nearly three decades. 자, 소니는요, one of the world's biggest record labels,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레코드 레이블 중에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소니 음반사에서는요,
자, 30년 만이 되겠네요. 즉, 무려 30년 정도를 스탑을 했다가 중지를 했다가 이제 다시 LP 레코드판을 제조하려고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Sony abandoned making vinyl in 1989 after making the switch to tape cassettes, CDs, and developing technology. 자, 소니사 측을 보면요. 89년도에 이 LP판 제조를 이제 스탑을 했습니다. 버렸다라고 했는데 이제 이 제조를 포기를 한 것이죠. 그래서 그 테이프 카세트라든지 CD라든지 그리고 이제 여러 다른 기술, 아까 얘기했던 스트리밍, 다운로딩 서비스, 파일스 이런 거를 이제 MP 파일스 이런 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를 이렇게 그 기술을 갖다가 스위치하면서 그쪽으로 전환을 하면서 LP 판매는 혹은 제조는 이제 그만한 것이죠. CDs were smaller and cheaper to make. CD야말로 이제 또 일정 기간 CD가 계속 이제 강세였었죠. 그래서 만들기도 더 싸고 저렴하고 또 작은 사이즈 CD죠. CD가 더 크기가 작고요. Could hold more data and information. 자, 더 작고 또 단가도 싼데 더 많은 정보와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CD. 자, 이거에 이제 대세가 밀린 것이죠. The years that followed saw consumers opting for portable MP3 players and eventually the more intangible means of music storage through streaming apps such as iTunes and Spotify. 자, 그리고 CD가 또 계속된 게 아니죠. 그 이후에는요, 이 손님들이, 즉 고객들이 이제는 MP3 플레이어를 휴대하는, 그죠? 휴대할 수 있는 MP3 플레이어를 가지고 거기다가 음악 파일을 담아서 언제든지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기로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보면은요, 더 사실은 무형의 수단이 되겠습니다. Music storage. 음악을 저장해서 내가 가지고 다니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이 이제는 마침내 도래를 했는데 특히 이러한 것은 아이튠이라든지 스포티파이와 같은 스트리밍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러한 것이 더 본격적으로 시대가 도래를 한 것이죠. But now that vinyl has made a global comeback, 자, 그런데 이런 너무 이제 테크놀로지로 인한 너무 휴대한 그런 어떤 무형적인 거가 이제 인기를 끌다가 다시 이렇게 옛날 생각이 사람들이 나는 그 복고의 시기가 온 거죠. 자, 그래서 이 LP판이 아주 전 세계적으로 다시 이제 컴백하는 그러한 시기가 되었기 때문에 Sony will resume in-house vinyl production from early 2018 to meet the surge in vinyl demand. 그래서 이제 소니사에서는 그동안 스탑했던 이 LP판의 제조를 다시 재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니고 준비를 해야 되겠죠. 2018년 초부터 해서 이런 자기 사내 LP 제조를 다시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그거야 물론 이 LP의 요구, 수요에 맞추어서 이것이 치솟고 있기 때문이죠. A new factory in Southwest Tokyo will be the second vinyl maker in the region with company Toyo Kasei's factory in Yokohama. 자, 소니는 원래 일본 기업이죠. 그래서 도쿄 남서지방에 있는 새로운 이 공장이 이제는 그 지역 일대에서 두 번째 LP 제조 공장이 들어설 예정인데요. 자, 토요 카사이 팩토리가 요코하마 있다고 하는 이거와 더불어서 함께 이제 LP 제조에 시작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 관련된 vocabulary 문제를 한번 풀어볼까요? 자, 1번. In 2015, sales of vinyl records in the US soared to $416 million. 자, 4억 1,600만 달러의 수치만큼 이 판매량이 치솟았다. 그 이런 얘긴데요. 바로 이때 a record high since 1988. 자, 이 record는 아까 vinyl record의 그 레코드판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기록적인 수치라는 표현으로 나온 것이죠. 굉장히 높은 기록적인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88년 이후가 되겠죠. 자, 두 번째 볼까요? 음악 애호가들 사이에 요즘의 트렌드는 이란 표현이었습니다. So the trend is the exact opposite 이라고 해서 음악 애호가들 사이의 트렌드가 이제는 전혀 반대 방향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Sony will resume in-house vinyl production to meet the surge in vinyl
demand. 우리가 수요와 공급할 때 그 수요가 바로 demand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LP의 수요가 치솟는 거 이러한 요구에 맞추어서 in-house vinny production을 재개할 예정이다라는 거죠. The new factory will be the second vinyl maker in the region. 자, 제조업체, 제조업자를 얘기할 때 make에다가 R만 붙이면 되겠죠.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